숙명여대 제2국민 3년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숙명여대는 전통적으로 3년 제2국민 특례에서는 필답 위주로 해왔습니다. 이 부분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관련되는 서류는 얼마나 수월한지 필답으로 부담을 주는 만큼 서류 부담은 없는지 기본적인 지원 자격 숙명여대 3년 특례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 3학년에도 역시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터니 인포와 그리고 수시 해외 고졸 특기자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미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 숙명여대 3년 특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2021학년 기준으로 제2국민 새 터민 외국인 정교육과정 이수자 모집 요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 터민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부분 것은 입시가 수월해서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외국민 3년 특례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자격 기준으로 우선 부모님이 이제 해외 근무자로서의 제외국민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우자랑 자녀, 학생과 함께 해외 체류를 했었을 때이 해외 근무자의 자녀가 해외 재학 기간 그 기준인데 2020학년도에서 네, 뭐 흔히 연속 3년 비연속 5년이니 숙명여대는 좀 작아서 연속 2년이었는데 이런 규정이 다 없어지고 전 대학이 통일돼서 네, 고등학교 1기 학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통산 3년으로 이제 바뀌어졌고요. 첫 번째, 일단 부모님이 해외 근무자로서 제2국민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 근무,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그 자녀의 재학 기간이 고등학교 1기 학년, 즉 고1, 고2, 고3 중에 1기 학년 이상은 포함돼야 돼요.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12학년이든 뭐 10, 11이 포함되거나 뭐 11, 12가 포함돼도 돼요. 중간에 10학년이 없어도 중학교 때가 있는 적이 있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가 1년 이상 포함해서 중고교 과정 통산 합쳐서 3년 이상의 해외 재학 기간이 두 번째 요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외 체류 기간인데 이 해외 재학 기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재학 기간에 학생은 4분의 3이고 부모는 3분의 2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기간 기준으로 학생이 4분의 3, 부모가 3분의 2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마다 이 해외 재학 기간의 매 1개 학년마다 그렇죠?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연단이 끊어서 계산한다는 거죠. 전체 3년 중에서 4분의 3이랑 3분의 2가 아니라는 사실 유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세 가지 조건이 이제 만족을 했었을 때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명여대 제2국민 특례 자격이 되고 이것은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가 다 통일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의를 갖고 있는 학부모님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하간에 지금은 현재는 이와 같은 조건이다. 모집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정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대학이죠. 뭐 이화여대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총정원의 2%를 기준으로 하는 네, 3년 특례 학생들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강대 인원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34명, 자연계 6명, 전체 40명의 작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새 터민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제2국민 3년 특례 기준이
1학년인데 전체 최대 선발 인원은 각 학과별로 모집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은 원래 숙명여대의 학과별 정원의 10%까지는 그 학과에서 최대 인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좋은 학과 문화관광외식학부에 문화관광학이라든지 르 꼬르동블루 외식경영, 예를 들어서 르 꼬르동블루 외식경영 같은 경우 숙명여대 34명 정원인데 이것의 10%에 해당하는 3명이 최대 인원이랍니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도 3명 이상은 그쪽에서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은 10%를 주고 있어요. 각 학과별로. 그런데 계열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숙명여대 기준으로 해서 2%에 해당하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인문계 기준으로 2%,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략 34명 정도입니다. 34명을 지금 이 전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뽑는 총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과별로 10%가 되면은 무려 34명이 아니라 1,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최대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4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르 꼬르동블루 외식경영은 3명이 최대 모집 인원이다.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주로 특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문화관광외식학부에 르 꼬르동블루 외식경영도 있고, 글로벌 서비스 학부 있죠. 글로벌 협력, 뭐 OD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앙트레프러너십,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부 또 미디어 학부 이런 쪽에 많이 몰립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물론 이제 그 홍보 관광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도 아주 인기가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4명을 모집을 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문화관광외식학부 3명, 광고홍보학과 4명. 그리고 글로벌 협력, 앙트레프레너십 합쳐서 3명, 영어 영문학, 그 다음에 테슬 합쳐서 10명.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24명이 이미 여기서 차버렸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는 불과 10명, 다 합쳐도 10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명을 모집을 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다르 꼬르동블루 외식경영으로 지원을 했다. 그래서 1등서부터 34 등이 다르 꼬르동블루 외식경영이다.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34명을 다 그쪽에서 뽑지 않습니다. 3등까지 뽑고 나머지 4등서부터는 다른 학과로 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계열 단위 모집이다. 이 방식은 다른 서강대라든지 또 성균관대 비슷합니다. 고려대는 학과별 모집이에요. 그렇지만은 학과별로 숙명여대도 모집을 합니다만은 최대 인원 기준이고 실질적인 모집은 계열별입니다. 인문계 34명, 자연계 6명입니다. 정원의 2% 기준으로 따지면은 737명이니까 한 2%면은 한 14명 정도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1127명의 2%면은 사실은 34명은 안 되죠. 이거 좀 적어야 되고 이게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특례 학생들이 이과 와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오히려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다가 특례 인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 6명입니다. 소수 인원인데 역시 학과별 최대 인원입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학부는 소프트웨어 학부죠. 소프트웨어에 컴퓨터 과학 전공과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있는데 컴퓨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융합에 10%에 해당하는 6명, 3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과 컴퓨터 과학 전공, 컴퓨터 과학 전공으로 6명이 최우수자가 다 몰렸다. 그럼 6명 거기서 다 뽑습니다. 왜? 최대 인원이 6명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과는 한 명도 안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명 전원이 필답을 받는데 1등서부터 6등까지가 다 컴퓨터 과학일 때.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다른 대학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숙대를 지원 안 하게 되면은 그다음 후순위가 추가 합격으로 되겠지만은 최초 합격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학과의 합격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학과별 최대 인원은 그 학과에서 그 학생들이 우수해서 뽑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이러는 거지 절대 정원이 아니라는 사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재외국민 전체 일정 부분 거 챙겨 주시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나 새터민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국민 기준으로 7월 20일서부터 원서 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죠. 그리고 8월 5일 날 필답
필답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합격자 발표는 9월 18일 날 전체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다 지연이 됐고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최초 합격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추가 합격자, 즉 충원 합격자를 계속 발표를 해주니까 네, 합격의 가능성도 은근히 충원 합격자가 꽤 돕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끝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뭐 관련한 부분 것에 이제 그 중복 학기라든지 그런 부분 건 별도의 영상으로 전달해줬고 제출 서류 부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 관련되는 서류가 있고 부모 관련되는 서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 관련되는 과 성적 서류 관련해가지고서 제국민 3특 학생들이 여러분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준비해야 될 거, 특히 아포스트 인증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는 영사관 인증,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외국 학교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죠.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부모와 학생이 모두 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 다 체크해 주시고 보호자 직업에 따른, 그렇죠, 제2국민이 주재원이냐, 그리고 또 외교 공무원이냐, 교수 요원이냐, 선교사냐에 따라 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한 부분이 있어요. 제2국민 3년 특례 학생은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다른 12년 특례나 새터민 전형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자소서가 있는데 필답이다 보니까 자소서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형 방법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숙명여대는 핵심적인 전형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줘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숙대 부분 것은 건동홍숙, 이렇게 이제 그 같은 레벨에 있는 대학들이 제국민 3년 특례는 필답으로 진행됩니다. 그 위에 대학, 예를 들어서 뭐 성서한 중앙대까지도 서류 중심 대학인데, 건대, 동국대, 홍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숙명여대는 건동홍숙은 필답 중심, 그와 같은 유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필답 부분인데 1차 1단계 필답 기준으로 인문계는 국어 50, 영어 50입니다. 자연계는 국어 50, 수학 50이에요. 자, 이게 좀 다른 대학이랑 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대학은 인문계가 국어, 영어 50 똑같아요. 근데 자연계는 영어 50에 수학 50인데 유독 숙명여대만 영어 50이 아니라 숙명여대는 국어 50입니다. 국어 50에 수학 50이에요. 그래서 숙명여대만큼은 자연계 학생도 국어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체능계 학생은 국어 역시 40, 실기 60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숙명여대는 인문, 자연, 예체능 모두 다 국어 필답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유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배수를 모집을 하는데 이 5배수를 일단 뽑아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격을 심사해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은 5배수에 들어갔지만 걸러냅니다. 그리고 남는 학생 중에서 성적 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네, 2단계, 다단계 전형처럼 보입니다. 1단계 필답, 2단계 서류 심사. 네, 그런데 2단계 서류 심사는 사실은 패스 오어 페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불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괄 합산 전형, 즉 필답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계 관련해 가지고서 실기 100%가 있는데 그거는 외국인 전형이고 그리고 새터민에서는 60%인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제2국민 3년 특례도 실기 기준으로 예체능계는 네, 60% 실기가 있다라는 사실 유념을 해주시고요. 예체능계 모집 확보 잠깐 확인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인문 자연은 봤는데 예체능 정원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전달을 못했는데 예체능 부분 거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3명이고 네, 학과별 최대 모집 가능 인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미술 계열, 음악 계열,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무용과 관련해가지고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확인하는데 거의 학과별로 한명 뽑느냐 마느냐겠죠. 왜냐하면 최대 인원이고 실제 뽑는 인원은 예체능계에서 3명에 불과합니다. 예체능계도 1차 필답이 40%,
플러스 그리고 실기고사가 60%, 실기 60%도 있는데 필답 40%가 영어가 아니라 국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예체는 게 실기 60% 들어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국어는 모든 계열에 인문계는 그리고 영어, 자연계는 수학, 예체능계는 실기 여기에 의해서 전체를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인가 제외 한국 학교들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서류를 내매 있어서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 한국 학교 기준으로서는 서류를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트랜스크립트, 성적증명서, 서티피케이트 오브 그래주에이션 졸업증명서인데 국내 학교 및 제외 한국 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생기부 제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외 이제 한국 학교의 그 명단 부분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제 다녔던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3년이 아니더라도 1년 다니고 뭐 바뀌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 있는 학교, 한국 학교들입니다. 뭐 동경 한국 학교 워낙 뭐 유명하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에 아무래도 많죠. 중국에 결국은 KIS죠. KIS 북경이니까 KISB 뭐 천진, 텐진, KIST 상하이 한국 학교 뭐 청도, 대련 그리고 웨이하이 그리고 홍콩 한국 국제 학교 있죠. KISH죠. KISH 홍콩. 네, 그래서 그렇게 상당한 많은 한국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만의 한국 학교들이 있고 베트남. 베트남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하노이 국제학교다. 그럼 HIS를 다녔어요. HIS 다니다가 제국민 특례 자격이 됐어. 그런데 아버님이 본사로 한국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근무 기간 주재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수학 기간도 확보했고 제국민 특례 자격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으로 이제 다시 가면은 자녀들도 같이 와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내신 받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하노이 국제학교에서 계속 있으면 되겠죠. HIS에서 있으면 되는데 비가 엄청나요. 부모님이 이제 그 제국민으로서의 근로 그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 학비가 다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서 한국에 이제 갔었을 때는 학생과 엄마만 남아있게 되죠. 그 경우에는 아빠 부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HIS 다니다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KIS, 하노이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전을 했었으면은 그때 해당하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다녔던 그 기간만큼은 무엇으로 한국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HIS 다니다가 KISH 오면은 교과내신 불리해집니다. 올리면 좀 빨리 와야 돼요. 일단은 이제 제국민 특례 자격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뭐 여러 군데 이제 다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한국국제학교 부분 것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은 교과 내신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름대로 또 부담이 커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그러면 지스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국제학교 지스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을 했다. 뭐 이제 그런 경우 흔치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단은 IB 하는 그런 학교에서 한국형 내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보니까 교과 내신이 불리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고3들 말고 즉 12학년 말고 10학년 11학년, 9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제국민 3년 특례 숙명여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죠? 네, 필답만 잘 보면 돼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숙명여대, 제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국어 필답이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특히 이과생들에게 국어 필답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문과생들은 어차피 국어 영어 다른
대학이랑 같기 때문에 숙명여대를 준비하면서 다른 대학 필답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과 학생들은 숙명여대를 준비하면서 다른 대학 준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다른 대학은 영어랑 수학 필답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숙명여대만을 위해서 국어 필답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여러분들 이과생들은 좀 유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귀국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리터닝 인포 그리고 국제학부 글로벌 영어 특기자 중심의 싸이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샘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숙명여대 제국민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